KBS 칼럼. 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방송국장 김유진입니다. 추석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틀 후인 26일 토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대체 연휴까지 총 휴일이 4일이나 되니 추석 연휴를 기다리는 지금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긴 휴일이 주어진다 해도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명절에 특히 바쁜 아파트 경비원이 대표적인데요.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물론이고 주민들과의 갈등도 잦아져서 스트레스가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듣고 오시죠. 성난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막말을 퍼붓습니다. 택배 물품이 쌓여 있으니 집으로 가져가란 말에 40대 주민이 70대 경비원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경비원은 결국 이 일을 겪은 직후 일을 그만뒀습니다. 제가 지금은 씻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택배를 받으러 갈 수가 없었고 저는 주민이고 그 경비 아저씨는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다른 아파트에서도 택배 물량이 폭주하면서 이 때문에 빚어지는 갈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온 거 잘못 가지고 나왔고 책임은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죠. 경비하려면 똑바로 하지. 눈을 어쩌다고 왜 딴짓고 헷갈리게 내가 가지고 와서 만들었나 그런 식이죠. 경비 업무의 특성상 명절이라고 더 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해보니 아파트 경비원 10명 중 9명은 명절에도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일 적은 거는 명절날 뭐 라면 끓여먹고 그래야죠. 뭐 음식같은 거 주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처량하지 처량해. 추석 수당을 받는 경비원도 10명 중에 불과 4명 정도여서 한가위를 풍성하게 보내기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나의 편의, 나의 이득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런 사람이라는 시간만 갖고 국한되어 있을 때는 그분들의 입장을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국의 아파트 경비 업무 종사자는 총 26만 명입니다. 주민의 덕담 한마디가 경비원들의 고된 명절을 풍성하게 하는 작은 배려입니다. SBS 장홍경입니다. 아파트 경비원, 명절에만 특히 바쁘고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최근 뉴스나 신문에서도 경비원 관련한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0월 7일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53세의 이 씨가 분신을 시도해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한 달 뒤 숨지고 마는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가 본인이 근무하던 아파트에서 분신을 하게 된 이유는 그를 향한 입주민의 말할 수 없는 모욕 때문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사건의 발단이 된 입주민은 당시 아파트에 살고 있던 한 여성이었는데 근무하던 경비원들에게 막말을 서슴지 않았고 본인이 거주하는 층에서 음식을 던지며 주워먹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건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해당 입주민 여성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까지 이어지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다른 사건들도 아주 많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 독단으로 관리업체 선정을 추진하면서 입주자들과 갈등을 빚었던 사건도 있습니다. 이 회장의 갑질로 수개월째 아파트 경비원 등 관리 직원 월급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입주자 대표들은 회의에서 수차례 임금 지급을 논의하고 지급을 결정했지만 대표회장이 일방적으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관리 직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은 1억 3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결국 29명이었던 직원들은 현재 14명에 불과해 정상적인 관리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남은 관리 직원들 또한 휴일에 본 업무 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 오후 8시 20분께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민 차량임을 확인하는 주차 비표 부착 문제로 경비원과 시비를 벌이던 중
경비원에게 주먹질을 하고 밀치는 등 폭행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한 남자가 있습니다. 담당자인 경비원을 비롯한 해당 아파트 경비원들은 앞서 남자에게 수십여 차례에 걸쳐 주차 비표 부착을 요구했으나 남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건 당일 경비원이 남자에게 차량에 경고장을 붙이겠다고 하자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자의 폭행에 경비원은 뒤로 넘어지면서 주차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사건들과는 조금 다른 황당한 사건 하나 들려드릴까요? 김 씨는 부산의 한 오피스텔 경비실에 담뱃불 3개를 던져 방화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그가 방화를 시도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가 한 여성과 계단에서 스킨십하는 걸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해 방해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는데요. 하지만 경찰에 신고한 것은 경비원이 아닌 오피스텔 주민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러 사건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경비원들이 잘못을 저질렀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단지 경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받아야 하는 서름은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경비원들과 관련한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건인 경비원이 분신하는 일까지 일어났지만 여전히 많은 불똥들이 경비원들에게 튀고 있죠. 도대체 왜 경비원들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며 어딘가에 이런 서름을 풀 수 없는 걸까요? 갑을관계에서 을일 수밖에 없는 경비원들은 서름을 받아도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인 것일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갑도 될 수 있고 을도 될 수 있죠. 대부분 보통 서민들은 갑보다는 을의 위치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갑들의 횡포에 알게 모르게 당하는 일도 많고요. 백화점 모녀 사건이나 땅콩 회왕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갑질에 관하여 논란이 시작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심한 갑의 횡포는 아마도 우리 주변에 항상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갑질에 관련된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갑들을 욕하곤 하죠. 혹시 여러분들이 갑의 위치에 있을 때 을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을이었던 사람도 누군가에겐 가족일 것이고 여러분만큼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번 추석, 집에 돌아가시면서 경비원분들을 만나면 인사 한번 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큰 선물을 드리지 않아도 간단한 인사 한 번만으로도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 그럼 하구 여러분, 모두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DBS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방송국이었습니다.